SM6 TC300 프리미어 모델입니다. 외관에서의 큰 차이점은 없고요. 소소한 디테일, 예를 들면 라디에이터 그릴을 보시면 이 패턴 같은 것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리미어라고 쓰여져 있죠. 헤드램프의 변화폭이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2차급에서는 아마 처음 시도가 되고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야간에 한번 살펴보실까요? 헤드램프를 보여드리기 전에 야간의 실내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양쪽에 크러시패드 중앙으로 길게 뻗어져 있고요. 도어 쪽에는 네, 아쉽게도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센터 터널 쪽을 이렇게 보시면 컵홀더 쪽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센터 터널 측면에도 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입니다. 프로젝션 타입이 아닌 MFR 방식인데요. 광원의 폭이나 직진성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양쪽 귀퉁이, 모서리 부분이 보통은 좀 약간 좁아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끝까지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상향과 하향의 변화의 폭도 조금 더 큰 편이죠. 이 정도면은 예, 각도도 좀 많이 꺾이는 편이기 때문에 야간 운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앞쪽이 상향등이고요. 뒤쪽이, 보시기에 뒤쪽이 하향등입니다. 앞쪽 상향등 쪽에는 르노라고 쓰여져 있고요. 뒤쪽에는 LED 매트릭스 비전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약간 떨어뜨려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아래쪽에 잔상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으면서 광원의 폭과 직진성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 테스트했던 국산 차량 중에서는 아마 광원의 폭은 제일 넓지 않을까 싶고요. 사이드 시그널이 무빙 타입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안개등도 LED입니다. 측면 아웃사이드 미러에도 LED로 방향지시등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아래쪽으로 방향지시등을 내리면서 무빙 타입으로 바꿔줬죠. 조금 더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느낌 좋습니다. 스마트키로 차량을 열었을 때 은근하게 간접 조명이 들어옵니다. 아래쪽에 은은하게 비치는데 기존에는 아웃사이드 미러 아래쪽에 있었던 조명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쪽으로 옮겼습니다. 앞뒤 모두 적용이 되어 있죠. 보통은 앞쪽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 하단부 디테일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얇게 크롬으로 가니쉬가 덧대져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우면서 좀 날렵한 이미지 좋고요. 범퍼 하단부의 패턴들도 조금씩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 틀은 유지하면서 소소한 부분들에 조금 더 고급감을 더한 그런 모습입니다. 직렬 4기통 터보 직분사 가솔린 엔진입니다. 배기량은 1798cc고요. 최고 출력은 225마력에 토크는 30.6입니다. 7단 EDC랑 매칭을 이루고 있죠. 뒤쪽에 약간 황금색 빛이 도는 부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품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꽉 차있는 엔진룸의 구성이 조금 더 스포츠하고 든든한 맛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측면부 바디라인은 기존부터 잘 해주고 있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봤을 때에는 변화의 폭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글쎄요, DRL과 겸용으로 쓰이고 있는 사이드 시그널이 무빙 타입으로 바뀐 점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네요. 측면부에서는 그 변화의 폭이 가장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바디라인 고스란히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휠 타이어는 이니셜 바디에서 주로 사용이 됐던 그 휠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안쪽에 블랙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진 같은 것들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실제보다 휠 타이어가 좀 커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기본 바디라인은 고스란히 유지를 해주고 있고 테일램프의 변화로 그 이미지가 사뭇 달라졌는데요. 기존의 사이드 시그널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요. 테일램프 중간에 크롬으로 가니쉬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빙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역동적인 그런 느낌도 전달이 됩니다. 어쨌거나 뒤쪽에서 인상이 조금 강인해지고 약간 스포티하면서도 또 고급스러운 맛도 아주 잘 표현을 해줬다고 봅니다. 머플러는 TC300, 그러니까 1.8 터보 엔진 같으면은 오픈 타입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고요. 운전석 뒤쪽으로 싱글 타입이고요. 바닥 쪽을 보고 있습니다. 트렁크는 버튼식이고요. 여기에서 누르시면 되고 전동이 적용되어 있진 않습니다. 근데 안쪽에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그 텐션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열리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안쪽 공간은 커버링이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언뜻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공간 확보는 좋은 편입니다.
이 위쪽까지 커버링을 생각을 했으면 예, 차 급이 조금 높아졌겠죠. 어쨌든 2차 등급에서는 적절한 대응 잘 해주고 있습니다. 바닥은 이 고리를 이렇게 잡아 올리시면은 아래쪽에 또 이렇게 든든하게 공간이 잘 마련이 돼 있고요. 스티로폼을 꽉 채워놨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러지도 않고 잡소리도 많이 발생은 안 합니다. 이런 안쪽에 차량용 뭐 타월이라든가 이 세차용품 같은 거 보관하시면 딱 좋고요. 펑크 수리 킷 갖추고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여기에 이너 이 핸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고객들 입장에서는 사용의 편리성을 주고 또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카드 타입이고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디자인이 좀 변경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웃사이드도 핸들은 뒤쪽에는 스마트 키 버튼이 없고요. 앞쪽에만 푸시 타입 버튼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블랙과 브라운 컬러가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산뜻하면서도 조금 더 넓어 보이는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가 눈에 띄죠. 웰컴 사운드 은은하게 들리고 있고요. 기본적인 디자인은 같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스티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아마 하나로 되어 있었었는데 이런 스티치의 변화도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앞쪽만 오토고요. 뒤쪽은 기존처럼 이렇게 꾹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당기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좀 변경이 될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맵포켓은 그렇게 공간이 썩 효율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조금 더 이렇게 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불편한 사항이 뒤쪽에 주유구하고 트렁크 버튼이 있는데 이게 보이는 쪽으로 좀 나와야 되는데 예, 요번에도 안 옮겨지고 저 뒤쪽에 있습니다. 스피커는 보스가 적용이 돼 있고요. 프리미에르라고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플레이트 마무리가 돼 있고요. 시트는 마사지 기능을 포함한 전동 시트고요. 4웨이 타일 럼버 서포트 갖춰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이 안장 부분에 허벅지 받쳐주는 부분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길이 조절 민감하게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면 장거리 운전할 때 생각보다 편안합니다. 뒤쪽에 퀼팅 처리된 부분들도 고급스럽고 헤드레스트는 이제 저한테는 이거는 그렇게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뒷좌석은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앞좌석에 이게 생각보다 저는 편하진 않더라고요. 뭐 개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 풋레스트는 길이는 좋은데 폭, 그러니까 이런 이 카펫 부분 끝에도 조금 좀 덮어주셨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요. 스티어링의 열선은 이쪽에 버튼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들 참 좋고요. 이 디자인이라든가 전체적인 재질 면에 있어서는 저는 불만은 없습니다. 굉장히 좀 실제 차 급보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이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됐는데요. 센터 터널 측면, 그리고 컵홀더 안쪽 테두리, 크러쉬 패드 중간에도 근사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기 좋죠?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컴바이너 타입의 HUD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저는 차량 등급을 생각을 하면 컴바이너 타입보다는 유리에 직접적으로 비춰주는 예,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컴바이너 타입에 비해서는 흔들림도 적고 이 폰트 같은 것들도 비교적 또렷하게 보이는 편입니다. 또 변화가 있죠. 클러스터가 예,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10.25인치 풀 디지털 타입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제라도 저는 격하게 환영을 해주고 싶고요. 마이센스에서 모드를 변경을 하면 같이 연동이 됩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고요. 근데 렉이 걸린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막 빠릿빠릿하진 또 않은 것 같아요. 요거는 컴포트 모드. 이미 XM3나 캡처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요런 점들은 예,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 구성은 XM3나 캡처랑 같고요. 그리고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의 약간 부드러운 D컷인데요. 예, 드디어 좌우측에 핸들 리모컨이 바뀌었죠. 아주 사용하기 편리해졌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 레인 센터링이 작동을 합니다. 별도로 각각 작동하지는 않아요. 이게 연동돼서 작동한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우측에는 안쪽의 정보들, 클러스터 안쪽의 정보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인포테인먼트는 이 아래쪽에 스틱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XM3나 캡처, 신형 캡처에서 봤던 그 스틱은 아니고 기존의 스틱 리모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불편한데 일단 손에 익으면 운전 시야를 뺏기지 않기 때문에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AVN, 예,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9.3인치 세로형. 이것도 역시 XM3와 캡처해서 봤던 모습인데요. 굉장히 해상도가 좋고, 이 터치했을 때의 반응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 나온 이 새로운 AVN들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비교를 하면 약간 느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모두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는 이 맵이 팀앱을 사용하고 있어서 조금 더 사용하기에 편했던 것 같고요. 길도 잘 찾고 인터페이스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아 참, 화면 보여드리는 김에 조금 아쉬운 점인데요. 여기서 화면이 너무 좋은데, 그죠? 여기가 화면이 너무 좋은데, 딱 후진을 하면 갑자기, 네, 이 후방 카메라 해상도가 썩 좋은 편은 아니라서 이런 점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기본 화면이 너무 해상도가 좋거든요. 이 화면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기능인데요. 드디어 물리키가 나왔습니다. 기존 S링크 안에서 막 눌러야 됐는데 되게 저는 진짜 불편했거든요. 근데 깔끔하게 아주 잘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온도 같은 거, 또 제가 좋아하는 푸시타입하고 다이얼이 이렇게 혼합이 돼 있어서 사용하기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다이얼 안쪽에서는 모니터링도 되면서 또 푸시타입으로 기능도 해줍니다. 에어컨 온오프가 가능하고, 오른쪽에서는 싱크, 운전석, 조수석 각각 조절하다가 싱크 맞추는 기능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예, 여기 비상등 스위치가 여기 숨어 있는 것 같죠? 공조장치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조금 혼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열선하고 통풍 시트 각각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오토 스탑 앤 고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 주차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운전이 조금 서투르신 분들은 즉각 주차, 수평 주차 모두 다 지원을 해주니까요. 또 나름 잘 됩니다. 이런 것들은 활용을 좀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아래쪽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드디어 반영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는 USB 단자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참고로 조금 더 낮고 깊었으면은 USB를 삽입한 상태에서 이게 커버링이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그 점은 요번에도 예, 개선은 안 됐네요. 12V 파워 아울렛은 깔끔하게 커버링 잘 되어 있습니다. 센터 터널 높이도 좀 적당하면서 이 기어 노브가 약간 짧잖아요. 그리고 딱딱 이 체결감이 좋기 때문에 운전할 때 그 맛이 좋은 편이고요. 멀티센스는 예전부터 저는 사용하기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면서도 반응이 좀 빠릿빠릿하게 오다 보니까 요거는 사용하기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에서 예, 요 멀티센스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고요. 마이센스, 스포츠, 컴포트, 에코 이렇게 네 가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뒤쪽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갖추고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 컵홀더는 앞에하고 뒤에하고 살짝 높이가, 예, 살짝 차이가 납니다. 암레스트는 길고 높이가 적당하고 또 이런 가죽 같은 것들이 재질도 좋으면서 약간 쿠션감이 있어요. 눌러보면. 그래서 요거는 참 편했고요. 안쪽에 공간도 적절한 편입니다. 조명 같은 거는 하나 좀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LED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박아주면 참 좋은데 그런 건 좀 아쉽고요. 요런 데도 보시면 마감 잘 돼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 밑으로, 예, 여기에서 조수석 수납공간 잡아당기시면 되고요. 거의 수평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 아래쪽 공간도 문서 같은 거 보관하실 수 있고요. 저 안쪽 공간 깊게 다 활용이 가능해서 여기는 다시 한번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조명도 은은하게 들어와서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요. 뒷좌석입니다. 앞쪽과 디자인의 기본적인 패턴은 같고요. 비교적 레그룸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헤드룸 쪽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암레스트는 조금 길이가 있는 편이라서 사용할 때 부족함은 없었고요. 여기에 이 스마트폰 같은 거 이렇게 거치하셔도 되고 또 두 개의 컵홀더 갖추고 있습니다. 열선은 좌우측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고 2단으로 컨트롤이 되는데 버튼이 조금 클래식한 것 같아요. 아래쪽에 턱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발공간이 여유가 좀 있습니다. 제가 시트를 좀 많이 뒤로 밀어놨는데 발공간은 여유가 충분하고요. 휠베이스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주먹 한 두 개, 세 개 정도까지는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이런데 물건 보관하시기도 좋고요. 사실 여기 가죽으로 이렇게 마감해주는 차가 많지 않은데 그물로 보통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가죽을 좀 선호합니다. 뒤쪽에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구형에 비해서 여기에 이렇게 은색으로 오돌도돌하게 나와 있죠. 이런 처리는 고급스럽고 좋은데 이제는 좀 예, 커지고 약간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 디자인을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만 되어 있는데, 최근 트렌드죠. 뭐 230V나 220V 컨버터가 있거나 아니면 USB 충전 단자 정도는 좀 추가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가죽이 고급스럽고 이 바느질 패턴 같은 것들이 참 센스 있게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급감이 향상되어 있는 그런 느낌 받을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이렇게 보면 운전석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디자인이 참잘돼 있었는데 이제는 약간의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긴 합니다. 어쨌거나 10.25인치 전자식 클러스터랑 9.3인치 AVN이 바뀌면서 약간 하이테크적인 이미지가 더 배가 된것 같죠? 디테일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이 무선 충전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 상단에 저렇게 프리미어라고 은근하게 반사해서 불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충전이 되고 있다는 걸 표시가 되면서 또 분위기도 잡죠? 클러스터 안쪽에 보시면 차량 뒷모습을 그래픽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잘 보시면 방향지시등 작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안쪽에서 이렇게 같이 연동이 돼서 보여줍니다. 이런 시도는 굉장히 좀 깜찍하죠? TC300 프리미어 모델입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더뉴 SM6 중에서 최상위 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썬루프를 제외한 풀옵션 차량이죠. 먼저 연비부터 좀 짚어드리면 공인연비가 11.6으로 기억을 합니다. 참고로 19인치 휠타이어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도심에서는 10km 초반대 고속도로,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13.8인가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주일 정도 차량을 시승하면서 연비를 테스트해 보니까요. 평균 연비는 10.8 정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극심한 정체가 있는 출퇴근 시간대, 왕복 10km가 안 되는 구간에서 연비를 테스트했을 때에는 최저 7.2까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높다라고 할수 없지만 그렇다고 많이 떨어지는 연비는 아니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로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면서 에코모드도 적절히 활용했을 때 실제로 확인했던 최대 연비는 16.1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1.8리터, 가솔린 1.8리터 터보 엔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연비인데요. 단순하게 이 배기량만 보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글쎄요, 연비에 대해서는 그냥 보통 수준, 그리고 최근에 하도 연비 좋은 차들이 많이 나와서 특히 이제 도심 연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는 살짝 아쉬웠던 감도 있습니다. 엔진은 다들 아시겠지만, 르노의 아주 스포티한 녀석들, 메간 RS라든가, 알핀, 요런 차량들하고 지금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 이 세팅 값이 많이 다릅니다. 운 좋게 메간 RS도 그렇고, 알핀도 그렇고, 프랑스 현지에서 조금 여유 있게 시승을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그런 차량에 들어가는 엔진을 같이 공유했다고 해서 스포티한 느낌에 완전 뭐 스포츠카에 버금가는 SM6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중형차에서 그리고 1.8리터라고 하는 아주 경제적인 배기량을 가지고 꾸준한 토크감을 두둑하게 느낄 수 있는, 기분 좋은 달리기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차량으로 인식을 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지어서 승차감도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존에는 AM 모션 링크, 그러니까 AM 링크라고 해서 토션빔을 조금 개조한, 토션빔의 자유도를 조금 더 높인, 그러니까 부품을 조금 더 추가시켜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좀 확장시켰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승차감이 좋다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아, 이게 역시 토전비비구나. 그리고 중형차에서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이제는 오리지널 토전비에 AM링크 걷어버렸습니다. AM링크 걷어버리고, 오리지널 토전비에 하이드로 부시를 적용을 하고요. 모듈러 밸브라고 해서, 그러니까 오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그 통로라든가 이 흐름을 조금 더 유연하게 리니어하게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뒤에 앉았을 때 기존에는 약간 이렇게 톡톡톡톡 하는 그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닌 그런 것도 좀 많이 받았고, 사실상 뒷좌석의 승차감은 중형 세단 치고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제 기억에 20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한번 그 서스펜션이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의 뭐 그 하드웨어적인 값들을 조금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많이 개선이 안 됐는데, 요번에는 이 하이드로 부쉬라고 하는 녀석하고 모듈러 밸브가 시너지를 이루고 있는지
뒷좌석에서의 승차감, 그리고 앞에서 차량을 운전할 때 뒤가 따라 돌아오는 느낌도 아주 매끈하고 좋아졌습니다. 그렇다고 멀티링크보다 좋아요, 이거는 예, 좋아요 나쁘라는 측면에서는 접근하기 좀 그렇고요.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의 접근보다는 같냐 다르냐, 선호하냐 선호하지 않느냐, 내 스타일이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로 보시는 게 맞고요. 참고로 저는 중형 세단이면은 예, 뒷좌석은 후륜 서스펜션은 멀티링크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달리기에서는 괜찮은데 이 과속 방지 타업 같은 거 사선으로 넘으면 유연성이 구조적으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런 데 민감하다 보니까 멀티링크를 선호하긴 합니다만은 더뉴 SM6의 이 정도 토션빔이라고 하면 글쎄요. 아마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거 하면은 쉽게 이 차가 토션빔인지 아니면 멀티링크인지 구분하기는 일반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션빔인데도 너무 좋아요, 멀티링크보다 더 좋아요, 덜 좋아요, 뭐 이런 접근보다는 중형 세단에서 조금 새로운 접근, 그리고 기존에 많이 불편했던 부분이 개선됐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뒷좌석에 앉아봤습니다. 먼저 승차감이 가장 궁금했었는데요. 예, 앞에서도 뒤쪽이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는데 뒷좌석에 막상 앉아보니까 조금 더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M 링크를 사용할 때는 잡소리 같은 것도 저는 굉장히 좀 거슬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런 잡소리도 크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MVH도 신경을 썼지만 모듈러 밸브가 영향을 좀 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이 단단한 느낌보다는 조금 좀 부드러워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되고요. 보통 토션빔이면 이 사선으로 돼 있는 어떤 그 과속방지 턱이라든가 장애물 같은 거 살짝 이렇게 넘게 되면 되게 불편한 느낌이 몸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런 게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안락하다라는 느낌, 그다음에 소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정제가 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화면에 여기 작게 보이실 것 같은데 송풍구는 크기에 비해서는 효율이 좋은 편입니다. 디자인만 조금 세련되게 바꿔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 들고요. 앞쪽에 헤드레스트가 지금 퍼스트 클래스에 사용되는 그 윙타입 헤드레스트 굉장히 크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별로 이게 그 제 체형에 잘 안 맞는 것도 같고 앞에 시야를 많이 가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야를 많이 가리기 때문에 프리미어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그 차량을 선택하는 게, 그 트림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성향에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프리미어는 19인치 휠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어서 약간, 예, 약간 단단한 느낌, 화자 느낌이 전달이 조금씩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18인치가 아마 XM6에서는 가장 좀 괜찮은 조합? 연비라든가, 그 다음에 승차감이라든가 소음하고 진동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물론 뭐 외관에서 보면 19인치가 좋긴 하겠습니다만 18인치 사양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25마력의 토크가 30이 넘어가기 때문에 중형 세단들 중에서는 말리부, 쉐보레 말리부 2.0 터보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상위에 포진을 할 것 같고요. 가속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단 습식 듀얼 클러치 미션 게트락에서 만들었죠. 아주 든든한 녀석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간 RS나 알핀 같은 그런 폭발적인 가속력, 이 실제 속도보다 더 체감하는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그 박진감 넘치는 달리기는 아니지만은 확실히 엔진에 힘이 좋고 토크가 위에 탁 올라가 있어서 그 꾸준한 토크 밴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해주니까 어떤 달리기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은 만족도는 상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드를 마이센스에서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쇼크옵쇼바의 단단한 느낌, 그 다음에 스티어링의 조금 무거운 감, 이런 것도 좋지만 사운드 제네레이터를 통해서 배기음을 좀 박진감 넘치게, 예, 실제로 진짜 리얼 배기였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운전의 재미를 높여준다라는 측면, 비주얼적으로도 예, 클러스터에서도 그렇고 AVN에서도 그렇고 좀 스포티한 맛을 느끼게 해주죠. 거기에 사운드 제네레이터까지 같이 연동을 해주니까 조금 더 운전에 재미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마이센스, 그리고 스포츠, 그다음에 컴포트, 에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모드를 전환할 때 그래픽을 많이 바꿔주다 보니까
체감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부분에서의 자극이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딱 그 모드를 전환했을 때 조금 더 빨리빨리,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은 문에 아쉽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소음하고 진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디젤 엔진을 장착하는 디젤 버전에서의 MVH를 지금 가솔린에 거의 유사하게, 그러면서 조금 더 보강을 해줬기 때문에 그 만족도가 높아진 걸로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제가 들었을 때는 제가 막귀라서 그런지 이렇게 체감은 많이 못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예, 그거는 좀 체감은 못했는데, 영상을 찍고 나가지고 보니까 영상에서 좀 실제 제가 들었던 것보다 약간 더 조용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주파수 때문에 이 마이크에서 수음하는, 그러니까 제가 영상 장비, 촬영 장비에서 수음하는 거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나 싶고요. 실제 저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는 조금 조용하다는 느낌 받았지만은 운전하는 요 앞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조용하다는 느낌 받지 못했습니다.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진작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환영하고요. XM3라든가 캡처에서 좋은 반응 얻었던 친구죠. 또렷하면서 이 그래픽이 깔끔하기 때문에 시인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9.3인치 AVN 요 친구도 해상도도 좋으면서 안쪽에 이 인터페이스가 아기자기하게 잘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전환될 때 조금만 더 빨랐으면, 그 점은 뭔데 아쉽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내비게이션은 칭찬을 해줘야 되죠. 왜냐면 팀앱이 들어가 있고 어떤 인터페이스 측면이나 티팩 같은 거 적용이 돼 있어서 교통정보도 아주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길도 잘 찾습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만 조금 개선이 됐으면 싶고요. 실내 리뷰할 때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너무 해상도가 좋고 또 이 아기자기하게 인터페이스가 잘 돼 있다 보니까 후진을 딱 넣었을 때 카메라가 화질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하루속히 좀 고해상도 카메라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가속과 감속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매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장점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이렇게 차선을 넘어서 갑자기 확 끼어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대응하는 이 자세가 울컥울컥하지 않고 아주 그 불안감도 없으면서 부드럽게 싹 서줬다가 다시 또 재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인정해주고 또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반면에 앞에 차가 이렇게 이제 가로막고 있다가 이 고속도로에서 쭉 가다가 인터체인지로 딱 앞에 차가 빠졌을 때, 앞에가 비었을 때 갑자기 세팅된 속도로 우웅 하고서는 좀 조금은 급하게 달려나가는 모습 때문에 약간의 적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뭐 운전자에 따라서는 살짝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앞좌석,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모두 마사지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이지 억세스도 양쪽 다 똑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수석도 마사지도 그렇고, 마사지가 있다는 얘기는 등받이에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럼버 서포트도 전동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만족도는 조금 더 배가 되는 것 같았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의 서라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긴 한데요. 스피커가 13개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전체적으로 고음과 중음, 저음의 이 밸런스가 좋은 편이고요. 고음에서의 찰랑찰랑한 느낌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중음 때가 좀 보강이 되고 베이스도 조금만 더 탄탄했으면 조금 더 만족도가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클러스터에 맵인 클러스터라고 해서 이 맵을 안쪽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려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물론 전체 화면을 맵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전환을 할 때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버벅임까지는 아닌데 렉이 존재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고요. 일부러 제가 터널 구간에서 맵인 클러스터를 작동을 시켜봤거든요. 버벅거리나 안 버벅거리나 보려고. 근데
약간의 렉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그 중형차에서도 이런 기능들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조금 더 발전적으로 본다면 전체를 예, 10.25인치 전체를 맵으로 다 싹 활용할 수 있게끔 수입차들처럼 그런 방향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조향 보조는 아니지만은 차선을 중앙으로 유지하는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한 상태에서만 활성화되기 때문에 글쎄요, 개별적으로 각각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분리시켜서 세팅을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조향 보조의 기능이 되겠죠. 어쨌거나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좀 자제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차선을 가운데로 유지시켜주는 차로 중앙 보조 기능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요. 똑바로 쭉 꾸준하게 유지해주는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단 스마트폰 무선 충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확실히 국내 메이커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폰 무선 충전보다 빨리 충전이 됩니다. 체감상으로는 약 한 30%에서 40% 정도 조금 더 빨랐다는 느낌이 들고요. 카메라 각도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HUD가 유리에 반사되는 타입이 아니고 컴바이너 타입입니다.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조그맣게 비춰주고 있는데 이 방식을 쓰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떨림 같은 것들이 확실히 적습니다. 그런데 중형차 정도 되고 옵션으로 뺄 거면 뭐 기본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유리에 반사시켜주는 그런 거를 좀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브레이크 반응은 담력이 막 완전히 꽉 잡아주느냐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초반부터 종반까지 적어도 중형 세단에서의 세팅 값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꾸준하게 꽉 잡아주기 때문에 든든한 맛이 있죠. 스티어링은 R타입 EPS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또 유격도 적고 아주 날카롭게 돌아나갑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토션빔이라고 하면 약간의 그 선입견 같은 게 있거든요. 뒤가 좀 늦게 따라온다거나 아니면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바퀴가 뜨는 듯한 느낌,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은 약간 불편하거나 불안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데 이 친구는 그런 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뒤쪽이 하이드로브시를 적용을 해서 자유도가 조금 더 커졌죠. 그러면서 마치 그 멀티링크의 느낌과 아주 흡사하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R타입 EPS랑 뒤쪽 토션빔을 개선하면서 코너링만큼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클리어도 그렇고 캡처도 그렇고 그리고 알핀도 그렇고 뭐 메간도 그렇고 르노가 차량들 보면 코너링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그래서 워낙에 좀 잘 당금질 돼 있는 차들을 오랫동안 만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코너링에서의 만족도는 더뉴 XM6 예,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도심에서 시승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도심에서는 듀얼 클러치 미션에 민감한 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만 먼저 좀 짚어드려 보면은 같은 방식의 미션을 사용하고 있는 XM3, 그러니까 르노 삼성의 다른 차량들, 캡처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이 가속 페달을 쿡 가만히 있다가 딱 출발할 때 기계 푹 밟으면은 울컥울컥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부드럽게 가속을 했을 때에는 야, 이 정도면은 이제 듀얼 클러치 미션도 이 구조적인 특징들이 많이 좀 묻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특징들 있잖아요. 조금 직결감이 좋은 측면은 좋은데 반면에 이제 좀 울컥거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 세단에서는 조금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약간 안 좋은 쪽으로도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세팅이 굉장히 좀 부드럽게 돼 있다. 구조적으로는 듀얼 클러치 미션이지만은 거슬릴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짚어드립니다. 굉장히 좀 부드럽게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이질감이 적죠. 그리고 노면이 안 좋은데 이렇게 다니면 요 직전 모델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둥둥둥둥둥 하는 약간 이런 소음 같은 것들? 예. 단단해서 약간 튀는 듯한 느낌보다도 저는 그 약간 둥둥둥둥 하는 그 소음이 되게 좀, 예, 솔직히 좀 거슬렸는데 그런 게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다. 뒤쪽에서. 물론 새 차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AM링크 버리고 토션빔에다가 하이드로부시 달고 모듈러 밸브 적용을 시켜줬는데 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도심주행 기준으로 소음 진동을 한번 되짚어보면 저는 이 소음이라고 하는 측면은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저속구가 고속구간에서 마찬가지였지만 저속구간에서도 거의 뭐 이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이전보다도 이게 많이 좋아졌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진동 부분, 약간의 잔진동 같은 것들은 조금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엔진의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잔진동은 조금 더 잡아주셨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만, 주정차 했을 때 주차를 하고서는 후진을 하게 되면 미러가 살짝 아래쪽으로 꺾이죠. 그랬다가 다시 드라이브로 놓고 앞으로 출발하면은 원복이 되는데 그게 조금 느린 것 같아요, 다른 차량들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프트웨어 세팅만 바꿔도 뭐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니까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일반적인 도심 주행에서도 그렇지만 노면이 안 좋을 때 특히 뒤쪽 반응이 어떤지 제가 계속 민감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된 걸 정말 느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과속 번지턱을 넘어 보면은 기존하고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질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심에서 계속 이 노면이 안 좋은 곳이라든가 코너 같은 것들 막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빠져나가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상하게 코너링이 좋아요, 르노는. 분명히 토전뷰이면 제 상식선에서는 멀티링크 타입의 차량들에 비해서 코너링이 안 좋아야지 정상인데 이 친구들은 희한하게 코너링이 좋습니다. 탈 때마다 특이한 것 같아요. 오토 스탑앤고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붙었다 떨어졌다 할때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반응? 반응이 좀큰 편입니다. 작은 편은 아니에요.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